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업데이트가 끝이 났습니다. 3시로 연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제 업데이트가 바로 신규 임팩트 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신규 임팩트 이제 컨셉은 베스트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투표한 그런 목록들 중에서 이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수가 선출됐고요. 자, 도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임팩트 클릭하시면 임팩트 상세 검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베스트 포지션 이렇게 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은 박병호 또 나왔는데 이승엽이 지금 파워 87이었거든요. 박병호 난 86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기대가 됩니다. 86 맞네요. 와. 이제 이승엽 형님이 이제 선구까지 되게 높았는데 뭐 박병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와, 이거는 괴물이네요. 괴물. 홈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바꿀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박병호랑 바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파워 차이가 어쨌든 나니까 좋게 나왔고요. 뭐 하콜드도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 뭐 박병호 하콜드조는 이제 항상 좋았죠. 임팩트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베네켄. 베네켄은 지금 시그가 있지만 커리어 할 시기가 아니라서 요 베네켄이 기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리포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병원과 152로 나왔다 볼 수 있고요. 베네켄은 이제 임팩트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키움이 지금 시그 선발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선수 있죠. 뭐 장원사 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베네켄이 이제 시그로 이제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임팩트 자원은 되게 넘쳐나거든요.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나온 임선동, 그 다음에 뭐 장명구, 정민철, 베네켄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서건창 형님. 서건창 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그 서건창을 쓰시는 게 맞죠. 예, 뭐 완전 뭐 정확도 선구 막 87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손승락 형님, 요것도 나왔네요. 손승락 형님은 이제 키움에서는 이제 마무리 손승락이 있어. 옛날에 나온 손승락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카드일 뿐이었는데 그거보단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손승락 쓸 손승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스플리터가 빠져있네요. 커터 투심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명원 형님보다는 뭐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커터 유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명원 형님은 이제 불펜 정명원으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다. 마당새가 또 이제 출시됐다 보니까 그렇게든 마무리 자원을 떼어야 되는데, 전용 시그 위재형이 없다면은 뭐 쓸 수는 있겠다. 스탯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정호도 좀 아쉽죠. 이정호는 뭐 국정호가 너무 넘사다 보니까 국정호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라이브 카드 쓰는 게 좀 낫습니다. 재활에 투자하지 않고. 그게 맞는 거 같아요. 한돌도 쉬우니까. 김민성도 이렇게 나왔지만 시그니처에는 못 미칠 것 같고. 박경환 형님. 박경환 형인데 파워가 조금 아쉽네. 난 파워가 한 80대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전용 시그 박경환 저는 말이죠. 근데 전용 시그 박경환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그거의 마성에는 좀 못 미치도록 맞는 것 같아요. 한현이 나왔네요. 한현이가 9위가 72로 나왔네. 한현이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승기트 말고. 워상은 있는데 워상은 능력치가 일단은 지금 딸려있기 때문에 필승기트보다 요거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9위 스탯 많이 올라갔네. 오, 이것도 9위가 많이 보완됐거든요. 많이 보완된 건데, 와, 근데 9종 차이가 좀 있습니다. 9종이 싱커가 없네. 싱커가, 싱커랑 체인지업이 없어. 아,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겠네. 한현이 체인지업도 맛있는데 서클 체인지업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된다. 아, 요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거라면은 저는 기존 한현이 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1사 한현이가 역대급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김하성도 마찬가지로 시그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준 형님이 있는데, 네, 요 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탯이 잘 빠졌거든요. 요거 두 개랑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면은 77772, 728072. 아, 근데 파워 스탯이 더 올라가네. 파워 스탯이 완전 압도적이네. 발사각도 근데 13점도 괜찮거든요. 아, 요거는 좀 고민이 좀 되겠네요. 일단 정확도 스탯이, 핫콜드는, 아, 핫콜드는 좀 떨어지긴 해요. 희망과 동일급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의 아류작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송지만이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유한준도 좋습니다. 예,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수비 스탯이 일단은 좋으니까, 예, 수비도 중요합니다. 예, 스탯도 나도 게임하실 때. 자, 그리고 뭐 고종욱 형님, 요형님도 이제 좌익수 잠깐 이제 또 키움에 또 메꿀 수도 있는 자원이 되는 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강병식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G 보겠습니다. SSG. 자, SSG는 최정, 김광현,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정대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유현진 형님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베스트 포지션 김광현 나와서 압도적으로 되려면은 이 조합식 김광현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9위가 정말 많이 높게 보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디퍼트처럼요. 네, 그런 거는 아니긴 하네요. 네,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좋은 카드인 건 맞다. 네, 볼 수 있고 컷 구종 5개 있네요. 커트도 있고 해가지고 조합식 김광현을 아무래도 근데 뽑을 것 같긴 해요. 예, 이 정도 스탯으로 변구가 돼 있다면은 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 와 87, 와 야, 이거는 진짜 틀리네요. 이건 진짜 이제 골글 이제 최정,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오잖아 SS덱에서. 그러면 이거 그냥 쓰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어상도 82 정도 스탯이 나와서 이거 그것도 고민 중에 있는 분도 많은데, 발사도 19도에다 뭐 정군우, 정군우도 뭐 키스턴 정군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키스턴 정군우가 스탯이 좀 괜찮아요. 좀 비슷한 스탯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박교환 형님도 조금 더 기대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발사만 높게 나왔고요. 다음 정재현 형님, 오 요거는 어상이랑 비교를 할 필요가 있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룡식 정대현 획득이 힘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두 개가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6773, 7168. 아, 9위가 많이 올라갔네요. 9위가 많이 올라왔고 구속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지금 정대현이 60이었는데 요건 68로 올라갔어요. 구종 등급을 보면은 구종도 하나 더 늘어났네. 뭐가 늘었어? 체인점이 생겼네. 와 씨, 체인점이 생겼는데. 야, 이거는 바꾸겠는데요?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와, 체인점 생긴 거는 좀 사기인데 이거는 정대현이, 그죠? 네, 워상 쓰시는 분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우람 형님. 정우람 형님도 약간 요거는 이제 마당새 정우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더 구위도 높게 나오고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 등급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임팩트 정우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유섬 형님. 파워가 더 좋네. 근데 이 한유섬이 하콜드 존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 의외로 이게 유섬이 형님 스탯이 좋았네요. 예, 요거는 캡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가민 형님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다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맥 형님 기대를 했는데 그냥 이제 시그니처 정도가 될 것 같고, 박서환 형님, 그리고 뭐 에레디아. 근데 에레디아는 세포용으로 지금 박아둬야 될 선수다 보니까 쓰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연도에나 봐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는 또 더 좋은 카드가 나오겠죠. 다음에 추신수는 해파 추신수. LG로 갑니다. 자, LG도 이병규가 과연 시그 이병규를 넘을 수 있나, 이상호 선수까지 예, 기대가 됩니다. 이병규 뭐 딱 예상한 정도로 나왔네요. 788073. 근데 발사하기 되게 많이 올라간다. 요거는 약간 최익성 정도의 느낌이 나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 최익성보다 더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발사하기 뭐 최익성도 높으니까 뭐 그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근데 어쨌든 최익성 등급에 뭐 이병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시그랑 고민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 그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더 좋은 시그 이병규가 나올 테니까 이제 굳이 이제 좀 활용을 한다, 아, 그런 건 좀 고민해봐야겠죠.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견수의 최익성 등 정도의 선수가 뭐 나올 거라는 거는 생각이 안 드니까 예, 하는 거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중견수 이병규 좋은 거 나와봐, 시그. 그러면 계승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상훈. 오, 9위 스탯 79로 나왔습니다. 예, 요거 가사 이상훈이랑 뭐 비교를 한번 해볼까 싶네요.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9위가 78로 나와있어요. 근데 변구가 1씩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 등급은 플리터가 있네요. 포크가 빠지고. 근데 포커브에서 그 정도 정도 올라가고. 예, 요거는 그냥 가사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스탯 차이가 미묘하지만 등급 구종 등급도 하나 올라갔고, 그죠? 베스트 포지션 이상훈. 그니까 가사 이상훈, 이거 선발로 이제 이상훈 쓰시는 분 중에서 가사 이상훈 없으시면 요거 좋은 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박용택입니다. 박용택도 기대를 했어요. 좀 좋게 나올지, 좌회수에 좀 약간 좀 박용택도 쓸게 나올지. 뭐 스탯은 좋죠. 좋은데 뭐 김현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들어갈 자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도 요즘에 이제 그 불펜 이동현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중간 개투 이동현, 그런 것들과 비슷한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종 등급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구종 등급은 중간 개투 이동현이 막 체인저 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구종이 4개야. 근데
요거는 다섯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좋다. 임팩트 쓰신 분들은 요거를 쓰는 게 맞다. 자, 김영수. 근데 김영수는 기존에 그 마무리 김영수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의 약간 아랫단계라 보시면 돼요. 일단 소영민 형님, 요거는 이제 일루스로 나왔죠, 그죠? 이게 라이센스가 다 없어요. 이게 LG 외국인이.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그 가뭄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루스의 부재를요. 일단 오지환이 형, 오지환이 형 근데 파워 정확도가 좀 괜찮게 나왔네요. 그냥 가사 오지환의 뭐 한 단계 아래 정도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가사 오지환을 쓰신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박종호 형님도 뭐 키스톤 박종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윤서 형님도 임팩트 치곤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최윤서 형님도 그냥 시그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발사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히메에스도 예 있고요. 그래서 양준혁 형님도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NC 가겠습니다. NC도 양의지가 정말 높게 나왔는데 후에 박성민을 물리칠 정도의 이제 박성민 나왔느냐, 그리고 알케어까지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권인동까지 되게 볼 게 많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친스키, 요거는 이제 해외파 루친스키도 있고 되게 많은 루친스키가 있어요. 꼭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루친스키는 757273, 요거는 7575. 아, 일단 9위에서 승리를 했네요, 루친스키가. 그리고 구종 같은 경우도 등급이 더 올라가 있고 지금 바뀌어 있는 게 있네요. 슬라이더가 추가되고 커터는 원래 있었으니까 싱커랑 슬라이더 차이가, 싱커 빠지고 슬라이더 들어갔네요. 근데 이거는 슬라이더를 좀 더 좋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싱커를 더 좋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슬라이더 생긴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느린 변화가 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루친스키 요거 메리트 충분히 있고 등급은 더 올라갔다. 예, 요거는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양의지입니다. 봅시다. 와, 씨. 예, 두산 양의지급으로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시그 양의지가 있으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좋게 나온 거 맞거든요.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냥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시그 양의지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거 얻었다면 그냥 쓰세요. 그냥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타협에 있어서 정말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양의지니까. 박성민! 야, 박성민도 이거 파워 되게 좋게 나왔네. 잠시만, 이거를 지금 그 FA 박성민이 제가 지금 자, 요렇게 나와있네요. 787676 807867. 성구가 좀 떨어지겠지만 파워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이 차이라서, 그죠? 이 차이라가지고 굳이 뭐 스탯이 어쨌든 얘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차이로 뭐 결정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죠? 그래서 핫콜드도 얘가 또 좋으니까 저는 FA를 쓸 것 같긴 합니다. 보고 그리고 권희동입니다. 이 권희동이 여사 권희동이 어쨌든 얻기 힘드니까 그 전에 NC의 희망이 될 것인가, 골드 영입정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8이, 근데 이게 너무 넘사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넘어가야죠, 그죠? 예, 이게 진짜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아류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콜드전도 권희동이 여사가 돈도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박민우도 이제 시그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예, 국대도 있고 알테어도 이렇게 보니까 해외파 알테어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셋이 참고해 주시고, 원종현 형님도 불펜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구종이 중요해요. 구종 5구종이네. 이게 조합식은 원종현을 일단 배제를 하고, 왜냐면 그거 너무 얻기 힘드니까. 아, 야, 이거 스탯 난수이다. 변구 확실히 올라갔네요. 올라갔고 요거 4구종이, 요거 5구종.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용찬도 구경찬 입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FA 이용찬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성호 형님도 마찬가지. 나성호 형님은 그래도 이제 그 NC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익스 안 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고를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조금만 더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예, 아, 그냥 그래도 소라섭보다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똑딱스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손시현도 유격수로 나왔는데 시그 손시현이 또 있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호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좀 아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KT로 가겠습니다. 자, KT 강백호 고용표가 과연 5구종으로 나오게 되느냐, 그거 기대를만 하고, 김재현이 또 4구종으로 출시되느냐, 그것도 기대되고, 그 다음에 알포드가 또 나왔는데 알포드가 이제 조용호 대신해서 약간 대신할 수 있는가, 관심사가 했죠, 그죠? 자, 강백호 828075, 요거는 전용 시그 강백호를 좀 쓰기 전에 이제 일반 시그 강백호가 있는데, 일반 시그 강백호는 그래도 요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일반 시그 강백호는 그래도 비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좋게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유니폼도 이제 현재 최근 유니폼으로 좀 입고 있고 괜찮네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최정 보고 박병호 보고 이러니까 좀 그거에는 좀 못 미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용표입니다. 일단 스탯은 좋습니다. 스탯은 뭐 볼 필요가 없고 넘어가 봅시다. 자, 과연 구종이 몇 개인지. 오, 5구종이네. 야, 드디어 5구종 이펙트가 나왔네. 왜냐면 이게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시그 고용표 좋죠. 근데 이제 시너지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선발에 뭐 임팩트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시그는 좋게 나와서 걔는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대장이라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너지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너지를 쳐야 되는데 고용표는 어쨌든 이 임팩트도 좋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시그도 좋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특범 자체 사기니까 뭐 스탯을 약간 좀 눈 감아치더라도 그죠? 그래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오, 드디어 5구종 나왔네. 아, 좋습니다. 그다음 황제균. 이게 마르테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미칠 수 있느냐. 그냥 지명타자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여사 황제균도 좋았으니까 여사 황제균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파워 정확도는 좀, 예, 참고해 주시고. 김재윤. 오, 근데 김재윤 스탯이 되게 밸런스 되게 잘 나왔다. 항상 9위가 맛이 가 있거나 그랬거든요. 자, 9종은 5구종이네. 와, 이게 뭐냐 이거. 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KT 마무리죠. KT 마무리는 지금 마무리를 전용식을 쓰나? 불펜이 지금 김민수잖아요, 그죠? 이거 어쨌든 애매하니까 이거는 써야겠는데요, 이거는. 와, 김지은 이렇게 나와있네. 지금 삼성으로 가있기 때문에 세포용으로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아스도, 아, 로아스는 중견수로 나오기도 했고 신규 시그 로아스가 중견수는 정말 좋게 나와서 이경현도 패스는 아마 가사방에 좀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종이 다 너무 좋게 나왔다. 알포드도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팀 중에서 이 자리가 취약하다. 그래서 얘네 써야 된다. 이 선수가 기대했다. 봤는데 이런 스탯이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끝까지 쓸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경수 형님도 시그니처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우주 형님, 유한준 형님도 좋게 나왔는데 유한준 형님이 시그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녹화 시간이 1시간이 걸렸네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정말 좋게 나온 선수 되게 많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 베스트 포지션 여러분들 그 좀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이벤트 팩 먼저 가셔가지고 한번 좋은 선수 획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